무슨 일이야? 이거 놔요! 대체 무슨 일이냐고! 우리 띠빨이한테 가봐야 돼요! 애 상태가 많이 심각하던데 대체 왜 저런 겁니까? 이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봐서는 폐부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폐부종이요? 네, 그 자칫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루라도 빨리 미국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겠습니다. 트랜스퍼할 때 필요한 검사 기록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버님이 아이 상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네요. 지금 상태로 따님 장기 비행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미국행은 살인행위나 다름없고요. 그럼 이대로 넋놓고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애가 저지경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죠. 아직 아이 어머니한테 얘기 못 들으셨군요. 무슨 얘기요? 그 따님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요? 지금으로서는 간식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아이 어머님과 가족들 모두가 간이식 적합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 확인해보니까 그 아버님이 아이와 혈액형도 맞으시고 그렇다면 조직이 적합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이라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결국 우려하던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네. 어떻게 할 거야? 검사 받을 거야? 우선 해봐야지. 검사에서 맞으면 수술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당신처럼 이성적인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물불을 안 가리게 됐어? 애 살리고 싶으면 기증자 찾으면 되잖아. 당신이 왜 그런 위험 부담까지 감수하려고 그래? 누가 지금 당장 수술한대? 왜 벌써부터 큰일 난 것처럼 난리야? 그럼 당신이 부적합 판정 받기를 바래야겠네. 난 애 때문에 당신이 위험해지는 거 싫거든. 내가 잠시 착각한 거 아니야? 당신도 엄마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 이식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름은 한티판이요. 앞에 대기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그럼 혹시 대기자 순번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수술이 너무 급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뇌사 기증자는 물론이고 생체 기증자가 나타나면 입원으로 바로 연락 좀 주세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판이 어디 있어?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애 입하는 것도 말 안 하더니 간이식 받아야 될 상황에도 나한테 말을 안 해? 애 다 죽고 나서 나한테 연락할 참이었어? 그러면 애가 아픈데도 무조건 데려가겠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하나요? 그러는 넌 병원에 입원만 시키면 다야? 애가 저지경이 되도록 지켜만 보는 게 잘하는 짓이냐고? 지금 기증자도 찾고 있고 곧 수술도 시킬 거예요. 우리 티파니 내가 살릴 거예요. 네가 무슨 수로? 여기저기 전화 몇 통하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으면 그게 애를 위하는 거야? 능력도 없으면서 좋은 엄마인 척하지 마. 넌 날 티파니 아빠로서 인정 못하지만 나도 너 엄마로서 인정 못해. 앞으로 티파니한테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인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그럼 다른 방법은 없는 거냐? 그래, 알았다. 내 조만간 병원에 들르마.
누나도 저희도 다 안 맞대요? 다 부적합 판정 받았단다. 그럼 이제 장기 이식 받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마 그러지 싶다. 장기 기증센터에 등록을 해놨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쉽진 않은 것 같다. 너 엄마 모시고 잠깐 산책 좀 나가 있어라. 아무래도 내가 임원한테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럴게요. 영모, 티파니가 아프다니요. 얼마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왜요? 처음엔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증세가 심해져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그런 진단을 받은 모양이야. 그러면 치료를 받으면 나올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아주 나쁜 상태네. 간 이식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야. 아우 세상에 어떡해. 아우 여보 우리 티파니 어떡해. 진정해라 진정해라. 그 이식이라 하는 거는 가족끼리 맞을 확률이 높다는데 검사는 받아보셨습니까? 그럼 아름이하고 나도 또 진우까지 다 받았는데 다 부적합 판단을 받았어. 아 그러면 저하고 이 사람하고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죠. 참 이건 미안하네.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뭐 티파니가 필요하다면야 제 간쯤 못 주겠어요. 걱정 마세요. 당장 검사 받아볼게요. 고마워 처제. 그 검사를 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 검사를 했다가 또 안 맞는다 그러면 어쩝니까? 아름이가 장기 기증센터에 신청을 해놨다니까 기증자를 기다려봐야지. 그 장기락 가는 곳은 그 가족끼리 맞을 확률이 높다고던데 그 티파니 아빠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돼. 지금 티파니 그냥 못 데려가서 안 달란 놈한테 왜 연락을 해. 언니한테는 당분간 모르는 걸로 해줘. 지금 이런 거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래야죠. 너무 상심 마세요, 형부. 잘 될 거예요. 고마워. 진우야, 봄이 오려나 봐. 공기부터 다르다. 그치? 어, 그러네. 근데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야,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무슨 일? 그냥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은데 엄마한테만 말 안 해주는 거 같아서. 그런 거 없어. 무슨 일 있으면 당연히 엄마한테도 말해야지. 그래, 그럼 됐고. 우리 저쪽으로 한 번 더 걸을까? 저기 화단에 꽃 핀 데 예쁜데. 그래요, 가요. 나예요. 지금 잠시 좀 보죠. 여기요. 이렇게 빨리 준비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는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아유, 당연하죠. 저도 염치가 있는데요. 아유, 어쨌든 도움 주셔서 감사해요. 이 돈 소중히 잘 쓸게요. 약속해요. 성훈이나 회장님 찾아가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기로. 알겠어요. 이 비서님 많이 무서워지셨다.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내 연락처도 지워주고요. 다시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가끔 연락이나 하면서 지내요. 이렇게 헤어지는 거 너무 아쉽잖아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500? 저게 미쳤나? 사람 뭘로 보고? 앉아봐. 장비서, 예. 그 요즘 한아름 쪽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아, 글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성훈이 녀석 회사 일도 소홀하고 요즘 넋 빠져 있는 거 보면은 한아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 참, 전에 한아름이가 하이렌 쪽 담당 디자이너였다는 거 알고 있었나? 아,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데 왜 미리미리 보고를 안 하나? 아니, 내가 알고 있었으면은 애초부터 한아름이한테 일을 안 시켰을 거 아니야? 본부장님이 당분간 비밀에 붙이라고 하셔서. 아, 죄송합니다. 하여간 지들끼리 비밀이나 만들고 다니고 벌써부터 성훈이 라인 타는 건가? 아닙니다. 그 회사에도 마땅히 서열과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런 불온한 생각을 품겠습니까?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장님이 최우선입니다. 그래? 네. 그럼 저 성훈이 뭐 하는지 알아내서 나한테 보고해. 네. 왜? 이중첩자 노릇은 못하겠나? 아닙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어, 나야. 장모님은? 뭐? 아직 안 들어오셨어? 아니, 모시고 오라 그러는데 왜 신경을 안 써? 지금 계신 거지, 어디야? 주소 불러봐. 오직 당신이니까. 찍이네, 언니님. 예? 야, 이거 내놓으면은 바로 대박 치겠는데요. 참마, 그래? 그럼요. 제 촉으로는 이 장윤정의 어머나 정도의 인기는 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이는 국민 가수인데 어쩌고 나를 장윤정이한테 비교해? 에? 아 누님, 아 장윤정이 뭐 태어날 때서부터 어머나 하고 태어났을까 봐요? 누님은 그냥 지금처럼 저만 믿고 따라주시면 됩니다. 저 배철구가 에? 컨셉 잘 세우고 팬층 확실하게 잡아놓겠다니까요? 그래? 그럼 나 철구 동생만 믿어요? 아, 그럼 좀 믿으세요.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가수가 노래를 잘해야지. 아 제가 아까부터 그랬잖아요. 음도 계속 플랫되고 진성 가성 꺾는 부분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계속 거슬린다고요. 야, 어, 야 트로트가 이 필이 중요한 거지. 어, 뭐 음정 박자 그거 맞추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어, 그게 더 촌스러운 거야. 아무리 그래도 기본은 돼야죠. 아무래도 녹음 다시 해야겠어요. 녹음 다시 해야 되냐? 그건 뭔 소리야? 아, 누님 진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예,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전 이대로 못 가요. 내일 스케줄 하루 종일 비워놓으세요. 제 마음에 들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쭉 달릴 테니까. 참말 아가씨 해도 너무하네. 세상에 그 녹음실에서 이 늙은이가 하루 종일 세상에 진을 뺐구만은 녹음을 다시 하더니 그 소리가 뭔 소리라요? 아, 뭐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던가요. 아이 그래야 나 안 해. 아이 그 사람 그냥 갖고 놀아도 분수가 있지. 아, 나 그간 가서 안 하면 그만이야. 어? 아 누리 너 미쳤어? 어? 너 개인적인 감정으로 일 망쳐놓으려고 지금 작정했냐? 아이씨 뭐가요? 난 일 열심히 하자는 거밖에 없는데 저 할머니가 협조를 안 하잖아요. 너 지금 당장 누님한테 가서 사과 드려. 어? 아 녹음도 다시 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 사과 못해요. 녹음도 다시 할 거고요. 아 이게 진짜 너 진짜 계십니까? 에? 아 니신지? 안녕하십니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만은 장모님이요? 아니 그럼 뭐죠? 위너스 회장님? 아 예, 그렇습니다만. 어,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저는 먼저 배철구라고 합니다. 아 예, 저희 장모님 계신 방은. 아, 예, 저쪽 방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 드시죠. 자 드시죠. 예. 장모님. 천상한테 하나가 어쩐 일이요? 아이 어쩐 일은요. 장모님이 집에 안 들어오시니 모시러 왔죠. 괜한 걸음 했구만. 나 인자 였다 등지 틀었어. 장모님. 아이고, 왜
왜 서서 계십니까? 예? 저 앉아서 말씀 나누시죠, 회장님. 아, 예, 그러죠. 이건 그 지리산에서 온 뽕잎사입니다. 귀한 손님 오시면 내놓는 건데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해방님도 하나 드시죠. 고맙습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아, 예, 저는 좀 밖에서 대기할 테니까는 필요한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왜 편한 집 놔두고 이런 데서 이렇게 고생을 하세요? 마음 쓰지 마소. 나는 두 다리 뻗을 장소만 있으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는 사람이야. 제가 뭐 장모님한테 섭섭한 게 해드린 게 있으면은 여기서 다 푸시고요. 자네가 나한테 섭섭하게 해준 것이 무엇이던가. 시잘데기 없는 장모 양로원에서 들다가 그 좋은 집에서 먹여줘 재워줘 때되면 또박또박 용돈 챙겨줘. 이 세상에 자네 같은 사위는 둘도 없어. 제가 앞으로 더 잘 모시겠습니다, 장모님. 어야, 천서방.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삶 얼마를 더 살겠는가.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조금 냅두소. 자네가 나조까 이해해줘. 응? 아, 참, 그리고 저 이제 나도 집 나왔은 게 그 생활비 카드 수화 주소. 아까 걔가 돈 없다고 나한테 돈 끌어왔대. 아, 그랬습니까? 응. 돈 남아도는 집에서 돈 고생하는 아기가 있으면 쓰겠는가. 이제 걔도 저가 풀어주고 살소. 두 사람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지 바깥에 나와 있는 나도 마음이 편이야. 응? 예, 알겠습니다. 야, 역시 명품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어? 야, 이거 소가죽이네, 소가죽이야. 어? 어, 회장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잘 나누셨습니까? 예, 덕분에요. 네. 아, 이거 저 뽕잎차 잘 마시고 갑니다. 아, 입맛에 맞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회장님 오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대접하겠습니다. 예, 그럼. 예, 어, 저.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그거 참 센스 있으시네. 다음에 또 봅시다. 아, 예,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꼭 또 뵙겠습니다, 회장님. 예, 그럼 살펴가십시오. 이야, 위너스 그룹 회장님하고 내가 말을 섞다니, 어? 야, 이거야말로 내 인생 최대 인맥인데, 어? 엄마 뵙고 오시는 길이세요? 어, 그래. 야, 근데 끝끝내 집엔 안 들어오시겠다는구만. 괜히 헛걸음하셨네요. 죄송해요. 에휴,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이 집안에 장모님 안 계시니까 후엉한 게 나도 기분이 안 좋구만. 제가 조만간 찾아가서 설득해 볼게요. 그래. 근데 당신도 낮에 장모님 뵈러 갔었다며? 아, 네. 근데 장모님한테 돈 올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어디에 쓰려고 돈 올 것 같나? 아... 그냥 뭐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성우 새학기도 시작돼서 옷도 몇 벌 사주고 싶고. 자, 이걸로 생활비 써? 어, 아, 아니에요, 회장님. 봐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꾸고 다니면서 내 체면 구기지 말고. 아, 감사합니다. 아껴 쓸게요. 그래, 나 옷부터 갈아입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티파이처럼 건강한 아가 그런 병에 어찌 걸릴 수 있노? 그러게 말이야. 말이라도 하면 아프다고 소리라도 내지. 아휴, 아파도 그냥 울기만 할 텐데.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딱해 죽겠어. 우리 행민이도 옛날에 독감 걸려가 병원 신세 졌을 때 니하고 내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던 거 기억나나? 기억나지. 아휴, 그때 생각하면 아찔해. 나는 우리 형민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나 밤 미쳤었잖아. 자식이 감기만 걸려도 부모가 그런데 아름이는 어떻겠노? 아름이 속이 지금 속이겠어. 새까맣게 탔겠지. 어쨌든 여보, 출근하기 전에 병원 들러가지고 꼭 검사 맡아봐. 나는 오늘 언니 병원 따라가야 되니까 뭐 내일쯤 들를게. 알았다. 얼른 가봐라. 저는 기다린다. 이따 봐, 저녁에. 그래, 그래. 들어가라. 형부,
언니는요? 어, 곧 옷 입고 나올 거야. 아름엄마 병원 내려가는 건 내가 가도 되는데 괜히 처제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무슨 그런 말씀을요. 형부는 당분간 티파니 일만 신경 쓰세요. 언니, 옷 다 입었어? 가자, 다녀올게요. 그래, 어, 잘 다녀와. 예. 요즘 언니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프기 전이랑 별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많이 호전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세요? 네, 아무래도 예전처럼 졸린 것도 덜하고. 아 참, 이틀 전 일도 뚜렷이 기억나는 게 예전보다 기억력이 좋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가족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배려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이대로 저 약만 잘 먹으면 점점 나아질 수 있겠죠? 운동 치료든 뭐든 꾸준히 받을게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보호자분과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밖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아, 예. 김 간호사? 잠깐만 모셔주세요. 아, 예. 여기 잠시만 앉아계세요. 현재 오명아 씨는 조금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항상 이럴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사고라뇨? 저렇게 멀쩡한데요?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족들마저 환자를 정상인으로 착각해 방치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래 치매라는 병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한순간에 나빠지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언니가 진짜 좋아진 게 아니란 말씀이세요? 동생분 가족이 같이 사신다니 앞으로 오명아 씨 상태를 지켜보시면서 주의 소홀하지 않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겁니다. 안 고파? 우리 뭐 좀 먹고 들어가자. 집밥 지겹잖아. 그래, 그러자. 응. 맛있는 거 먹자. 언니, 좀 먹어봐. 나이 들어도 단백질 보충은 필요하다잖아. 응? 선아야. 왜? 입맛이 없어? 언니 샤브샤브 좋아했잖아. 나 이 보호자 안에 사인 좀 해줘. 이게 뭔데? 요양원 접수 서류. 두말하지 말고 해줘. 지난번에 상담 받았던 곳이야.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인도 따로 있대. 언니 혹시 우리 식구 들어온 거 불편해서 그래? 아니면 뭐 형민 아빠가 뭐 실수했어? 아 그래도 그렇지 언니. 불편하면 우리가 나가야지 왜 언니가 나가? 다들 나 때문에 힘들잖아. 혹시라도 사라질까? 혹시라도 사고 칠까? 전전긍긍하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 언니 조금이라도 정신 있을 때 너한테 부탁해야지 싶었어. 선아야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어. 오랜 괴짝처럼 집에 놓고 쓰지도 못할 사람이 돼버린 거 너무 추하고 내 자신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언니 제발 좀 들어줘. 평생 식구들한테 패기치며 사는 거 죽기보다 싫어서 그래. 왜 그런 생각을 해?
내가 평생 언니 옆에 있을게. 언니 절대로 그런 생각 안 들게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응? 내가 또 사고 쳐 너 정신 차릴래. 언니. 그러니까 거기 제발 사인 좀 해줘. 나 좀 도와줘, 선아야. 검사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면 돼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며칠 걸리는데 결과 나오면 선생님이 연락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곰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으쓱 으쓱 잘한다. 간이식이라니. 티파니가 간이식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렇대요, 아버님. 어쩌다 그 지경까지. 그러게 우리가 데려왔으면 진작 치료했을 거 아니야. 저도 그게 아쉬워요. 한아름 씨가 쓸데없는 고집을 안 부렸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간이 맞는 사람은 찾았다니? 한아름 씨랑 그쪽 가족들은 다 부적합 판정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의사가 필립한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검사 받기로 한 거야? 네. 아마 지금쯤 받고 있을 거예요. 너 검사 받고 오는 거야? 네. 간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대? 네. 마틴 박사하고는 상의해봤고. 간이식 할 정도면 장거리 비행이 힘들어서 수술은 이쪽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설사 네가 적합자라고 해도 수술 받겠다는 생각은 일단 쳐봐라. 아버지.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하고 기증자부터 알아봐. 지금으로선 수술이 아니라 그게 최선의 방법이야. 헬로, I'm calling from Korea. We have an 11-month-old patient with acute liver failure. How fast can we receive transplant surgery? The patient's name is Tiffany Han, and her blood type is O. Thank you. I will wait for your call. 그 티파니라면 한아름 씨 아이 아닙니까? 아니, 간이식이라뇨. 티파니가 좀 많이 아파서요. 아유, 어쩌다 그런 일이. 아, 그래서 한아름 씨가 일을 못하게 된 거군요. 네. 제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해결될 겁니다. 전 그 하이렌 쪽 디자인은 디자인 1팀에 이름 해놨으니까 힘들겠지만 디자인 샘플 만들어주는 대로 넘겨달라고 하세요.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마워요. 난 또 병원에 가봐야 돼서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여기는 저한테 맡기시고 다녀오십시오. 고마워요. 어쩌다 이런 일이... 고구마, 빨리 나와서 우리 비행기 날리러 가자. 내가 예쁜 핑크색 비행기 만들어줄게. 알겠지? 왔어요? 어? 어디 갔다 왔어? 잠깐 손 좀 씻으라요. 회사는요? 초스피드로 일 마무리 짓고 왔지. 걱정 마. 회사 일은 장비 선님이 많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제 고맙다는 말하기도 지치네요. 그래, 하지마. 나도 이제 지겨워지려고 하니까. 저 장기기증센터에 연락해봤어? 네.
대기자 순번을 좀 앞당겨 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급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해외 장기 기증센터에도 신청해놨어. 한국보다는 기증자도 많다고 하니까 그쪽도 기대해보자. 네. 사실 그 사람 왔다 갔어요. 티파니 자기가 데리고 가서 병 고치겠다고요. 아이, 나쁜 짓. 아,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애 데려간다는 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데리고 가서 우리 티파니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말대로 정말 내 욕심 때문에 우리 티파니가 더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왜 그런 생각을 해? 당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누구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티파니, 우리가 꼭 살리자. 난 자신 있어. 모르는 사람을 보면 애 아빠인 줄 알겠어. 며칠 아픈 애 보살폈다고 벌써 애 아빠라도 된 것 같아? 착각하지 마. 그런다고 네가 티파니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책임지긴 싫으면서 아버지 소린 듣고 싶은가 보지? 뭐? 이런 상황에서도 애 데려가겠다는 소리만 하는 당신이 무슨 아버지야? 내가 너라면 적어도 티파니 위해서 검사는 받아왔을 거야. 네가 뭔데 감히 날 판단해?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게 두 사람 위한 길이니까. 아, 티파니 환자 보호자분 계시죠? 예, 맞습니다. 잠시 후에 선생님이 면담 신청하실 것 같긴 한데 간이식 적합자가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입니까? 네. 방금 전에 선생님 뵙고 나오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르마, 적합자가 이식 가능한 사람이 나타났대. 선생님, 간이식 적합자가 나타났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예. 그 아직 당사자한테 말씀을 안 드려서 보호자분께는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성함하고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아, 그게 한아름 씨도 아는 분이세요. 제가 아는 분이요? 네, 아이 아버지입니다. 필립 최 씨. 다행히도 적합 판정 받으셨습니다. 아, 그런데 수술하면 안 돼요, 아버님. 예전처럼 저혈압 쇼크가 올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에 포기하고 내 지분과 경영권 넘겨주마. 할 얘기가 뭐야? 검사 받았던 소식 들었어. 티파니 수술 도와줘. 티파니가 간이식을 받아요? 어쩌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런 거죠. 미안해, 엄마. 성의 표시를 너무 적게 하신 거 아닌가요? 아, 네가 수아 아들이구나. 어머, 이 비서님 오셨어요.